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라라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제가 만든 칼제비인데요. 좀 오늘 순하게 만들었는데 조금 불었을 것 같아요. 이거 각도 맞춘다고 조금 딴짓거리를 했더니 아 그리고 실비김치 저번에 먹었던 매운 해폭탄 김치 가지고 왔습니다. 남는 거. 사실 오늘 또 약간 컨디션 좋지 않습니다. 열이 지금 한 39도, 38도, 8.8막 이렇게 오르는데 밥을 먹어야 되고, 일단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찬바람 맞아서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몸이 진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. 그래서, 이렇게 양해를, 부탁드릴게요. 왜냐면 또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어디 장애 있냐고 막 그런 악성 댓글이 달리니까 최대한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면 또 아픈 거왜 자꾸 말하냐 그래요. 근데 또 약간 티가 나니까 이게 좀 목소리도 그렇고 그런가 봐요. 네, 일단 제가 해열제 먹고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찍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울었다. 그게 퍼먹어야 될것 같은데. 아이고. 와, 부드럽다, 근데. 이게 국수가 다 잘렸어요. 이 실패작이야. 이거 어떡할? 숫자로 퍼먹자. 장비를 사용해야 돼. 감자 뜰것 같아. 뜨거워. 다 먹을 수 있을까요, 오늘?
그래, 한 많이 떠놓기. 너무 맛있는데.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. 느낌상 지금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. 다못 먹으면 그냥 마무리는 대화로. 그래도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여러분, 너무 죄송해요. 왜냐면, 좀 매운 거를 먹으면 자극이 돼서 입맛이 돌아올까 해서 제가 매운 거를 먹고 영상을 켰는데, 아직 열이 안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, 조금 못 먹겠어요. 너무 아까워. 진짜 열안 떨어졌나? 체온계 한번 갖고 와봤어. 아니, 내가 맨날 아프다 하면 뻥이라고 하니까. 근데, 이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저는 약간 좀 많이 몸이 허약했어요. 지금 이게 많이 나아진 건데,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엄청 허약했는데, 지금이 좀 많이 건강해진 건데, 다른 사람들 보는 기준에는 되게 많이 제가 자주 아프잖아요. 근데, 그래도 저는 이 정도 제가 좀 아픈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뭐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, 이게 열심히 해도 체질은 잘안 바뀌는 것 같아요. 어떡해요. 요거는 고이 넣어놓고 다음번 먹방 때꼭 먹겠습니다. 와, 약간 입맛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쉬워요.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내렸는데요.
아, 여러분, 그리고 막 궁금하신 것도 되게 많을 텐데, Q&A 한다고 못해서 죄송해요. 진짜, 겨울에 이번에는 좀 한가해지면, 그때는 영상에 많이 집중하고, 퀄리티도 좀 높이려고, 그 결심을 한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양해 부탁드리고, 악플 자제해 주시고, 네,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이만 이렇게 갈게요. 네, 오늘도 이렇게 그래도 한 끼라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